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COP26, 즉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각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 온도를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데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요. 간밤 인터뷰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5도 very difficult,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해서 doubt, 굉장히 의심스럽다, 회의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우리는 solar panels,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즉 예전에는 expensive, 비쌌는데 최근에는 cheap, 저렴해진 것들. 이 같은 일들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6개의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 6가지 기술은 뭔지, 그리고 빌 게이츠의 인터뷰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빌 게이츠의 이야기 첫 번째 확인해 보겠는데 빌 게이츠가 이제 또 역시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런 기후 펀드에다가 지금 뭐 어마무시한 기부금을 지금 낸 상황인데 자, 왜 1.5도냐? 그러면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가 뭐 우리 산업화 초기인데 그때 1도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에 비교해서 지금 2052년까지 저희가 0.5도 정도 지금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벌써 지금 1.09도가 그 산업화 이전 단계보다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합하면 이제 1.5도가 되는데요. 네. 1.5도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계 23억 명의 인구가 기후 변화,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4도가 오르면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빙하가 모두 녹는 사태가 4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100년도 가면 4도가 되니까 이것을 막자. 그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가야 되는데 친환경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지금 뭐 사실 이런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패널을 만드는 자체가 이게 화학 물질로 들어가고요. 패널이 산에 있으면 그것이 또 산 환경을 지금 훼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빌 게이츠가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저렴하게 우리가 접근 가능성이 높게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많은 기술들도 필요하지만 요번에 이제 이 UN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녹지 공간 그다음에 이 도심을 지나가는 이 하천. 그래서 청계천이 예로 나왔어요, 이번에. 네, 청계천 하나 갖고도 지금 서울시 그 주변은 3도에서 5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더 잘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청계천 사례가 지금 발표가 됐고요. 이러한 전도를 봤을 때 우리가 인위적인 부분보다는 녹지 환경과 이런 하천 공간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 기후 온난화에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친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허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진로가 전날 10%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은 20% 넘게 추가 급락을 했습니다. 캐시우드는 하지만 매수했는데요. 먼저 부동산계 아마존이라고 불리던 이 진로가 급락한 원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우리는 홈 플리핑 사업에서 철수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홈 플리핑 사업은 낡은 집을 싸게 사서 수리를 한 뒤에 다시 비싸게 되파는 사업인데요. 이 홈 플리핑에서 철수하는 이유, 자, buy and sell homes rapidly, 빠르게 그리고 자동으로 이 집을 사고 파는 AI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기술적인 이유로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캐시우드는 이 급락하던 날 매수를 했는데 아크 ETF의 1일 거래 사이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진로우가 1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28만 주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2,5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로우 이렇게 ETF, 아크 ETF처럼 저점 매수 타이밍일지 아니면 악재의 영향이 클지 고무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고무님 알려주세요.
네, 자 다음 종목은 네. 이 진로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네. 투자자분들이 진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그렇죠.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오늘 급락을 하던 바람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셔야죠, 뭐. 사야 되나요? 예, 네, 이게 진로 잘 모르시면 일단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서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되파는 플리핑 사업이라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넘어 언니가 이걸 산 겁니다. 지금 네. 돈넘어 언니의 그 전체 이 ETF에서 이노베이션 ETF에서 비중이 14번째예요. 오. 뭐가 있냐면 아이바잉이라는 AI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됐지만 이 AI는 뭐 저도 뭐 잠깐 뭐 이 소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러한 시장 변동성을 겪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에 지금 AI가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주택 가격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쌓이면 그러게요. 아이바잉은 더욱더 강력한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은 이제 실적이 나빠질 부분이 진로의 지금 주가 하락의 큰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네. 비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평균 매가가 되면 12억 달러면 살 거를 14억 5천 달러에 5천만 달러에 지금 산 걸로 네.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다 700채를 다 판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실적에 지금 이거는 그렇죠. 영향을 미치기 가격이, 때문에 하는데 지금 뭐 캐시우드 자체는 이 아이바잉이라는 AI의 소위 말하는 디스럽티브한 기술에 대한 지금 평가를 좋게 해서 적감해서 들어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진로그룹에 대해서 오히려 좀 고문님은 지금이 매수 찬스도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AI가 이번 변수를 통해서 더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쌓이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연이 닿아서 아마 캐시우드도 매수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진로의 앞으로의 흐름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짐 크레이머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아무것도 없이도 끝도 없이 폭등하는 것에 대해서 테슬라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 CEO인데 현재 사업, 즉 전기차 사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테슬라 주식을 파는 것은 미스테이크,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오너 리스크라고도 불렸던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아니라 행운이었던 걸까요? 그럼 스튜디오 에서 자세한 평가 들어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짐 크레이머가 네.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네. 저도 뭐 일론 머스크 사실 과소평가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 뭐 미국 시장은 거의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화기에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가 지금 이러면 시총 6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뭐 바로 아마존 위에 있거든요. 이거 뭐 오늘 내일 지금 뭐 이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1200슬라 이제 갔는데 자, 이 CNBC 인터뷰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네. 그 얘기가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뭐 특집은 아니지만 이제 오랜 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유 없는 상승을 가는 게 우리는 이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펀더멘털하고 이런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1200 올라가는 게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주류가 되니까 이제 짐 크레이머가 얘기한 게 뭐냐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상승하는 주식은 없다. 그쵸. 뭔가 있다. 근데 그 있다.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가 끌고 가는 혁신적인 기술의 회사 방침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 다음 말이 제일 뭐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그럴까요? 경쟁자가 따라잡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거 자체로 1200슬라 갔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오른 것 중에는 뭐 중간에 이제 우당탕도 한번 있었죠. 허츠하고 뭐 이거 네네. 계약을 안 했다는데 계약을 뭐 할 거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요번에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가 됐던 게 기후 의제였지 않습니까? COP26가 이제 하고 뭐 로마에서 하다 보니까 야, 이러면 전기차 시대가 이제 오는 거 아니야? 전기차 전성 시대가 오는데 누가 1등이야? 테슬라야. 이러면서 사실은 동력을 받았고요. 그런 거 만드는 뭐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진짜 마케팅 차원에서 테슬라가 그럴까요? 자락을 기가 막히게 지금 깔고 그러니까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테슬라가 뭐 오너 리스크 면도 있지만 오너가 끌고 가는 그립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지금 뭐 짐 크레이머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반증인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은 리스크 CEO였지만 CEO 리스크였지만 이제 뒤돌아서 보니까 결국에는 주가 끌어올린 거는 일론 머스크였다라는 그렇죠. 결론인 거죠. 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한번 크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게 될지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 고문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업 마레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